어느 고택 앞. 아니 한 번을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네. 두 학생이 대문을 올려다보고 있는데요. 이런 데 살면 아무 걱정 없이 살겠지? 번듯한 부잣집이 부러웠던 아이 도건. 막 드라마에 나오는 집처럼 잔디 깔린 정원 딱 있고 털 겁나게 멋진 개도 있고. 그런데 잠시 후. 조한아, 너 어딨어? 형! 동생 뻘인 아이가 이미 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궁금하면 들어가 보자. 어차피 빈집이잖아. 그러더니 그 담을 넘어가 버린 주한. 야! 그러자 도건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넘는데요. 야, 주한. 하지만 다른 곳에 살고 있다던 그 집 아들과 딱 눈이 마주치고 말죠. 도건이 형, 어딨어? 야, 주한아. 집에 있었네요. 그러자 대꾸 하나 없이 바로 신고를 하는 주인집 아이 환. 네, 경찰서죠. 우리가 의원님 댁이라 특별히 신경을 써서 순찰을 도는데도 놀랬죠? 아유, 아드님이 선처해줘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잠시 후 두 아이가 다시 찾아오는데요. 제가 아까 담을 넘을 때 돈 봉투를 떨어뜨린 것 같은데 혹시 확인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 말에도 싸늘하기만 한 환. 없어. 확인도 안 해보고 왜 없대? 없다고. 뭐야? 끈 거야? 그런데 얼마 뒤. 야, 주한아 내려와. 또다시 담을 타고 있는 주한. 아, 형 그 돈 필요하잖아. 이에 환은 이번에도 전화기부터 들었지요. 직접 얘기해요. 그러나 아니, 억울했던 주한. 그 아까 담 넘을 때 이제 형이 알바비 받은 걸 저 안에 흘린 것 같다 그래서. 아, 저 혹시 돈 봉투 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환은 이 상황이 귀찮기만 했는데요. 저 그만 가봐도 될까요? 아 예, 가셔도 돼요. 그 태도에 열이 받은 주한. 야 김환, 너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나. 이어 도건도 다시 한번 부탁해보는데. 제가 오늘 현금으로 알바비를 받아 나왔는데요. 근데 그게 없어져서. 없다잖아. 가, 가. 그런데 그 말에 다시 들어가 본 환은 도건이 말한 돈 봉투를 바로 발견하죠. 그런데 그때 어? 내 자전거. 환의 자전거가 사라져버리는데요. 야 김환, 너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나. 캠코더. 그런데 다음날 환의 것과 똑같은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도건. 너희 자전거 훔친 거지? 예? 훔친 거잖아. 이어 환은 같이 없어진 물건을 찾는데요. 너 여기 캠코더 어쨌어? 이거 형 거 아닌데. 하지만 그 말을 믿지 않는 환. 그 순간. 야! 네 거 아니라고 새끼야! 이를 목격한 주환이 결국 폭발해버리죠. 형! 괜찮아. 그렇게 교문 앞에서 한판 싸움이 벌어지고. 네 자식 훔쳐갔잖아! 너네! 너야 새끼야! 결국. 야! 악명 높은 학주가 쫓아오는데. 야! 공격 그만! 뭐하는 거야! 야! 아니라! 놔! 그 결과 싸움을 말리던 호수까지 엮인 채 다 같이 혼나게 되죠. 하여튼 니들은 오늘부터 싹 다 교내 봉사해. 알았어? 예? 저도요? 저 그냥 말리기만 했는데요. 시끄러 인마! 그런데 화는 특별 대우를 받는데요. 너 화에 들어가. 들어가. 아니 왜 김한만 봐주는데요? 그건 화의 아버지가 이 학교의 졸업생이자 국회의원이기 때문이었지요. 네가 화내한테 썸빵 날리는 거 내가 봤어 인마. 두 눈으로. 아 화이 가 얼른. 한편 그 시각 이들보다 먼저 교내 봉사를 받았던 세인. 너 있는 거 다 봤어. 너 딱 걸렸어 엄마. 어? 넌 추가로 한 달 더 교봉. 그렇게 교봉 사총사가 결성되죠. 이번 학기 내내 교내 봉사야. 알았어? 이어 잠시 후 우와. 도건의 자전거를 구경하러 온 두 명의 중학생. 이건 잘못이 봐도 비싼 자전거인 거 알겠네. 거의 100만 원쯤 할걸? 예, 재하가 물어보는데요. 근데 이 자전거 진짜 누구 거예요? 아 도건이 형 거라고. 도건이 형 동생이 훔친 거라고. 알고 보니 도건의 사고뭉치 동생이 훔친 것이었지요. 그래서 다시 자전거 주인한테 돌려주려고 했더니 기분 나빠서 못하겠다고 소화하겠다고 난리치고 합의금 100만 원 내놓으라고 난리. 이에 도건은 자전거를 팔아 합의금을 낼 생각이었는데요. 야 그 형이 오해한 거네 그럼. 같은 시각 문 너머로 아버지를 보고 있는 세인. 잘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었고 교내 봉사 아직도 받는다면 학교도 자주 빠지고 늦게 오고. 그런 세인에게 아버지는 용돈을 건네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알았지? 그러자 간식을 사온 세인. 와 저 겁나 맛있다. 왜 안 먹어요? 형이 사온 건데. 그게 세인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었는데요. 아버지가 용돈 주고 가셨죠?
형 맨날 용돈 받은 그날 다 쓰잖아. 한편 잠시 후. 도건이가 속이 깊은 애라 어머니 바쁘신데 오시라 말 안 꺼낼 것 같아서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이어 상담을 받고 있는 도건의 어머니. 아유, 어머니도 잘 아시겠지만 도건이 참 똑똑한 애예요. 이번 모의고사 성적도 훌륭하고요. 하지만 도건은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요. 평일에도 주말에도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애 아빠가 좀 아프다 보니까. 그 말에 장학금을 소개해주는 담임. 도건이가 알바보단 학업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게 장학 제도 같은 걸 좀 활용해볼까 하거든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아무래도 학업을 위해 지원해주는 거라 도건이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았어요. 부모님께서 좀 여력이 되실까요? 그러나 당장 눈앞이 캄캄한 도건의 엄마. 생활비 하면, 너희 아버지 병원비 하면 어쩐다냐. 그녀는 결국 또다시 도건에게 손을 내미는데. 우선 엄마 일자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네가 우리 집에 너밖에 더 있냐. 도건은 그런 자신의 환경이 씁쓸하기만 했죠. 가세요. 내가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그런 도건을 주안이 안타까워하는데. 저 집은 형만 고생해 맨날. 그런데 뭐야? 멀끔한 아빠를 보고 뭐야? 반가워하는 주안. 학교 왜 왔어? 야, 너 이거 학부모 상담 날인 거 오늘 왜 얘기 안 했어? 아빠 맨날 술에 쩔어지니까. 참나 진짜. 그런 주안을 호수가 부럽게 바라보는데요. 호수야, 교무실에 너네 엄마 오셨던데. 우리 엄마? 그 말에 놀라서 달려가는 호수. 하지만 상담에 온 건 엄마가 아니라 이모였죠. 호수야. 아, 이모. 너도 이모한테 소중한 아들인데 당연히 와야지. 하루야. 이어 그날 오후. 야, 너 왜 어머니 완전 미인이시더라. 너랑 닮았어. 난 형이 더 부럽던데. 엄마랑 되게 친해 보인다. 그 말에 호수는 쿨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죠. 아, 우리 엄마 아니야. 우리 보육원 이모야. 아, 나 보육원 살아. 나 부모님 안 계셔. 한편 그 시간. 정말 죄송한데 오늘 자전거 직거래 못할 것 같아요. 감쪽같이 사라진 도건의 자전거. 김환이 훔쳐간 거야, 자전거. 아이, 설마. 점심 때까지도 있던 자전거가 어디 가냐고. 아, 그 집에 가보자고. 나 알바 가야 돼. 지금 알바가 문제야? 하지만 도건은 자전거를 찾을 겨를이 없었는데. 합의금 때문이라도 돈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식당에서 일을 하던 도건은. 고기 나왔습니다. 식당에 온 재한의 가족을 만나죠. 우리 학교 다니는 애인데 도에서 노는 브레인. 안녕하세요. 하지만 정작 제안은 말이 없었는데요. 같은 시간 도건을 대신해 자전거를 찾고 있는 주안. 결국 주안은 자전거를 찾아내는데. 형과 맞잖아. 여기 앉아 쓸린 거. 그 새끼가 훔쳐간 거라고. 역시나 자전거는 환의 집 앞에 있었지요. 맞다니까. 나 하나 믿어주는 사람 없더니. 환 형이 왜? 외고 보고 우리 거니까 우리가 가져가면 되는 거야. 그 새끼 훔친 주제에 자물쇠 채운 거 보소. 그런데 그때. 야, 니들 뭐야? 환이 나타나는데요. 니들이 훔쳐갔던 거 내가 다시 가져온 거야. 뭐 자전거를 훔쳐? 아,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아니야? 이거 원래 우리 형 거거든요? 이게 얼마짜린지 알아? 니들이 돈이 어디 써서 이걸 사? 없다고 막 살면 니네 붕어처럼밖에 못 사는 거야. 아니, 아저씨. 아저씨? 그 말에 도건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를 뜨죠. 가자. 그때 세이는 중고 사이트를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풀거래돼요. 예상대로 환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 자전거 어디서 났냐? 훔친 거지. 캠코더도 같이 있는 거 보니까 맞네. 훔친 거. 아, 걔 맞지? 어, 그 사이코패스. 자기 엄마 불태워 죽인. 그거 진짜야? 사실 얼마 전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화재 사건. 그 일로 세인의 엄마가 명을 달리했었는데요. 그런데 화재의 범인이 세인이라는 소문이 떠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문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세인. 궁금해? 내가 알려줘? 그리고 얼마 뒤 세인은 자전거를 환에게 돌려주죠. 이거 형 자전거 맞죠? 그건 도건이 거고 이게 형 거예요. 같이 없어졌다던 캠코더가 이건 거 같고. 우리 그런 애들 아니에요. 그 말에 환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이에 도건이 지낸다던 컨테이너를 찾아간 환. 저기, 이것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데요. 미안해. 자전거도 그렇고.
이것도. 그 말에 함께 미안해하는 도건. 나도 형 오해했어요. 자기 잘못 인정하기 싫으니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겠지. 내가 겪었던 그런 사람들처럼 외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미안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오해가 풀리죠. 그리고 다음 날. 아, 일로 차도로 들어오지 말고. 이기지 말고. 자, 들어와. 어느새 여섯 명으로 늘어난 교본클럽에 합류하는 환. 야, 규마. 너 들어가, 일로 들어가. 공부해 가서. 저도 같이 받을. 네가 왜? 같이 잘못했잖아요. 그렇게 일곱 명의 아이들이 모두 모입니다. 이어 그날 오후 성적표를 보고 충격에 빠진 환. 그건 얼마 전까지 미국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한국 학제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환에게 한마디 하는 교장. 환 학생한테 기대가 크신 아버님이 이번 성적을 보시면 많이 실망하시겠네요. 그렇게 환에게 부담을 안겨주는데. 훌륭하신 아버님의 아들답게. 이에 답답해진 환은 아지트를 찾죠. 너 급식은? 아, 입맛이 없어서. 그만큼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요. 자전거는 팔렸어? 아, 네. 다행히 산다는 사람이 기다려줘서. 그런데. 왔어? 뭐냐? 밥 안 먹는다며. 갑자기 끼어든 환이 못마땅한 주환. 그만하라고 좀. 아니야, 괜찮아. 그러다 결국 환을 맞추고 마는데. 아, 왜 거기 서 있고 난리래. 너 나 좀 보자. 그 말에 다 같이 긴장하는데요. 주환이 싸움 잘하는데? 붙는다. 그 순간 갑자기 손을 내미는 환. 악수? 내가 너랑 도건이 오해한 거 미안해. 제대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 나도 미안. 아까 공 던진 것까지 퉁. 이어 그날 오후 세인에게 파티를 해주기로 하는 아이들. 우리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 해주는 건 어때요? 세인이 형 아버지 토요일은 항상 늦게 오셔서 생일 못 챙길 것 같은데. 근데 생일 선물은 뭘로 해? 형 노래 많이 듣는데 무선 이어폰 같은 건 어때요? 하지만 다들 돈이 없었는데요. 선 없는 거 19만 원이나 하는데 겁나 비싼데. 이에 도건이 방법을 떠올리죠. 알바 같은 거나 할까? 나도 가능. 완전 가능. 나도 할래요. 한편 그날 밤. 아저씨. 동네 골목에서 주안의 아버지를 발견한 세인. 그런 세인에게 아저씨가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난 아니다. 네 엄마 내가 안 죽였어. 그 말에 세인도 어렵게 말하죠. 저도요. 그런데 그때 세인의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그건 학교 장학재단 기념사진이었는데요. 거기에는 세인의 죽은 엄마 모습도 담겨 있었죠. 그리고 거기에는 젊은 시절 교장도 있었는데. 같은 시각 장학회 행사에 참석한 도건. 네, 자, 다 됐습니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도건은 제하이 부모님을 다시 마주치죠. 회장님, 아, 취임 축하드립니다. 예, 이 친구가 저번 모의고사에서 돈에 1등한 김도건이란 학생입니다. 우리 구면이죠? 그때 그 고깃집에서. 그 학생이네. 알바를 그렇게 하고도 성적을 어떻게 유지해요? 진짜 우리 재하가 도건 학생 반에 반만 따라가도 걱정이 없겠어. 잠시 후 도건에게 부탁을 하는 재하의 어머니. 혹시 과외 해볼 생각 없어요? 장학생 혜택을 받으면 알바를 하면 안 돼서. 그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우리 재하 좀 어떻게 안 될까? 물론 공짜로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후 도건은 약속한 알바를 하러 가는데요. 아, 형 왜 이제 와? 아, 미안, 행사가 늦어져서. 쟤 연락 안 돼? 재하 이거 오기만 해봐라. 맴매 대환장 파티다 아주 진짜. 사실 그때 재하는 자기 방에 갇혀 있었죠. 엄마, 나 휴대폰 잠깐만 쓸게. 안 돼. 너 성적표 숨긴 거 그냥 못 넘어가? 그 결과 이 세 명만 알바를 하고 오는데. 형, 척추 과출할 것 같아. 하지만 자꾸 늦어지는 알바비. 그 사장 우리 알바비 떼먹으려는 거 아니야? 게다가 세인을 데려오는 일도 아직 남아있었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세인 형이 세상 사람 다 의심해도 형은 절대로 의심 안 할 거예요. 이에 진짜? 리허설을 해보는 환.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며? 그런데 그때 때마침 세인이 나타나는데요. 뭐예요? 너 여기 웬일이야? 여기 우리 집인데요? 그 정도로 긴장한 환은 결국. 네가 그렇게 컨테이너 잘한다며 싸움으로 따라와. 예? 일단 수습을 해보는데. 햄버거 좋아해? 이어 연락이 올 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 환.
형 햄버거를 녹여서 먹네요. 하지만 새 친구들은 여태 알바비를 못 받고 있었지요. 그게 저희가 오늘 꼭 필요한 돈이라 오늘 꼭 받아야 하는데요. 안 주면 신고할 거야 진짜. 아니 어린 놈의 시키들이 벌써부터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예, 아예 드러누워버리는데요. 돈 줄 때까지 우리 못 가요. 그치? 그러는 동안 내내 세인을 붙잡고 있어야 했던 환. 짜장면 좋아하니? 안 먹는다고요. 햄버거 먹고 핫도그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는데 뭘 더 먹어요 진짜. 그런데 그때 시간 좀 더 끌어줘. 한 시간만. 쏘리. 이런 어이없는 상황을 견디다 못한 환은 어? 속아 넘어간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세인의 휴대폰을 낚아채 달리기 시작하는데. 아니 너! 한편 몰래 집을 빠져나오려던 재하. 외출 금지란 말 못 들었어? 엄마는 재하가 새아버지에게 미움을 살까 늘 걱정이었지요.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아버지 마음에 들게 구는 것도 아니고 너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안 보이니? 하지만 재하도 더는 참을 수 없었는데요. 누가 이렇게 살겠어? 이런 집, 이런 옷, 이런 거 없이 못 사는 거 난 이거 엄마잖아! 그 시각 어두운 골목길을 달리고 있는 환과 세인. 오지마! 오지마! 그때 준비 완료. 드디어 연락이 오는데요. 일어와! 뭐야? 그렇게 세인을 간신히 모임 장소로 데려온 환. 내 폰 내놔! 던져! 내놔 빨리! 서프라이즈 파티에 성공한 아이들. 사랑하는 세인이여 생축하합니다. 빨리 하지만 이 역시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었지요. 이어 힘들게 마련한 선물을 건네고 이거 다 우리가 돈 모아서 산 거야. 아 뭐 주니까 고맙다. 예, 기분이 좋은 호수가 제안을 하는데요. 다음 생일도 같이 하자. 다음 생일 누구야? 나 9월. 호수는 언젠데? 하지만 정작 생일을 모르는 호수. 정확히는 잘 몰라. 이게 생일쯤에 놀이공원에 벌어진 건 맞긴 한데. 그 말에 친구들은 호수의 생일을 정해주기로 합니다. 12시 지났으니까 정호수는 이 생일이다! 그렇게 일곱 친구들은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고 있었죠. 어느새 아침이 밝아오고 그때 환이 먼저 일어나는데요. 자, 나 먼저 갈게. 그렇게 이곳을 나서던 환은 자신에게 여섯 명의 친구가 생겼다는 걸 깨닫죠. 그런데 잠시 후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냐? 그런 환이 못마땅한 아버지. 사람 인생에 필요 없는 거 그게 친구라고 여러 번 얘기했을 텐데. 환은 그런 아버지에게 대꾸조차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 시각 학교담을 넘은 세인은 곧바로 창고를 찾아가죠. 그건 그곳에 있을 때면 엄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아들 생일이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이어 그때 휴일인데 학교는 웬일이죠? 교장을 마주친 세인. 참 여러 생각이 들게 만드는군요. 세인 학생은? 그러자 세인은 그간 담아왔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알죠? 과연 세인의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더불어 이 일곱 아이들의 학창시절은 밝고 순수했던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청춘 드라마 비긴즈 유스였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신개념 OTT 플랫폼 엑스클루시브에서 론칭되는 드라마 비긴즈 유스 1, 2화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드라마는 잘 알려졌듯 BTS의 2015년 앨범 화양연화를 모티브로 하여 만든 드라마죠. 드라마에는 각자 삶의 무게를 지닌 7명의 아이들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이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채워주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드라마였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곳곳에 뿌려진 의문스러운 떡밥을 봤을 때 앞으로 이들에게 닥쳐올 시련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7명의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4월 30일 엑스클루시브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긴즈 뉴스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